불란서의 니스에서 사순절을 앞둔 사육제가 열렸습니다. 열이틀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잔치는 가장 행렬로 시작되고 콘페티라고 불리우는 종이 눈이 온천지를 뒤덮습니다. 콘페티 싸움은 이 사육제의 특징인데 환상의 왕국이라는 것이 금년도 가장 행렬의 제목입니다. 콘페티 싸움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환상의 나라는 바야흐로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. 사순절에는 음식을 주려 먹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데 거대한 인형이 들고 나는 포도주 병은 이날이 오기 전에 실컷 마시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다음 보시는 이 행진에서 연상되는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?